공개하는 내용들도 여러분 잘 보시고, 과연 어떤 그 단체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숨어있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기독교 언론. 이거는 이제 CBS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공산주의 기자들이 침투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언론 기독교 CBS의 이사진들이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이나 어떤 형사적 처벌을 각오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책임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CBS입니다. 자, CBS는 기독교에 대한 헌금으로 만들어졌고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그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지금 만들어낸 그 기독교 방송이 현재 지금 기독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님과 관대되는 왜곡된 언론 그 언론만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수십 차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기 보면은 한기총 거기에 복음주의 성경운동을 방해하고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대형교회를 비판 보도하고 한국교회 파괴운동에 앞장선 언론이 무슨 언론이요? CBS. 그렇지, 반기독교 CBS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기독교 언론들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주 나쁜 언론, 아주 나쁜 그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공산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기독교 CBS 방송의 이사 명단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 명단을 보면 전부 다 NCC 계열 좌파, 아니 저 NCC 계열의 좌파 그리고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사장, 그 다음에 여기 예장 총회,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감리교,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이들은 전부 다 학기총에 가입된 교단이 아니라 NCC 계열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 사람들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디 이상한 사람이 지금 침투에 들어와 있고요. 구세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침례교단에 있는 백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적이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감리교, 그 다음에 장신대,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NCC 계열의 그런 그 이사들로 진영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현재 그 기독교 언론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 치고, 그러면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음모가 지금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보면 아냐면,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이 바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노총이라고 하죠. 이 총연맹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촬영한 건데, 거기 보면 우리 원수님에 대한 초등교육, 다 한번 따로 읽어봅시다. 우리 원수님에 대한 초등교육. 이게 버젓이 대한민국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우리 원수님에 대한 초등교육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민노총은 가입하는 순간 이념적 교육을 받는데 마크스, 레닌, 엥겔스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북한 주체사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추종하는 종교의 교주 우리 원수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홈페이지, 민주노총 홈페이지 지금도 가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창에 가보면 김일성 장군께서 서거하시고 장례식으로 이제 이동 중에 인민문화궁전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거기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오열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면서 우리 수령님께 대하여 경외합시다 하는 내용의 문구를 함께 달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제가 이건 방송되고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바로 15년도 1월 8일 날 김정은 원수님 어로 해가지고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공산주의 아닙니까? 맞죠. 공산주의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든 단체가 공산화 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위기 중에 위기고 지금 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더 기전초풍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냐, 전국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전국 교육조합 전교총이라는 전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이미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민주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자를 뺐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식 칭호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자유를 빼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민주시민이라는 전교조가 만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걸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교육에서부터 이미 공산주의가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정권이 새 역사 교과서를 지키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그냥 민주주의만 써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수호해왔는데 70년간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고 지하철이 다니고 버스 대중교통이 우리를 편안하게 실어다 주고 그리고 카드 한 장이 된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몸이 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거와 교통과 교육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가진 이러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그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꾼다.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국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도 뭐로 인정하는 거죠? 정부로 인정하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우리나라만 합법정부가 아니고 북한도 합법정부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흉내를 좀 내는 건데요. 잘하고 있죠? 네. 제가 원래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저는 완전히 전주 전라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좌파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요. 정광훈 대표님 만나자마자 제가 전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는 일에 함께 목숨 걸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아, 이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왜 삭제했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하, 이것들이 우리만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고 북한도 정부를 인정하다는 것이구나. 세 번째 보면 대한민국 수립을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임시정부 수립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동북공정, 새마을운동, 북한도발 이건 다 빼버렸어요. 유교 남침은 교육과정에만 남겨놨어요. 자, 전교조가 북한 김일성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화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전교조가 만든 용공의식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전라도 쪽은 전부 다 이미 북한까지 용공교육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미사일을 지금도 발사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발사한 그 발사체는 미사일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게 우리 국군이 현명하고 전략적이고 투철한 사명감에 의해서 고도의 미사일 탐지 장비로 탄도를 분석해가지고 북한
북한이 발사한 것은 SS-29 바로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쓱 나타나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는 발사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발사체하고 미사일하고 무슨 차이냐?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군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내놓은 화면이 이겁니다. 자, 왜냐? 왜 이게 발사체냐? 직선으로 낮은 궤도로 반듯하게 쭉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SF-29 미사일이 아닙니다. 가짜 사진입니다. 가짜 사진을 그냥 올려놓고 이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다.